정석적인 선택이죠. 여기서 이제 젠지가 전략적인 느낌의 선택을 보여줘야 하는데 직스가 만약 등장한다면 바텀 비욘드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플래시가 네. 열려있긴 한데 직스 레오나 어제 연습에서는 직스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오펠리아 선수 카드 이들 직스는 사실상 안 쓰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아 확실히 레네톤이 최대한 좀 잠자는 시간을 벌어주는 불침번 느낌으로 등장한 것 같고요. 예. 네. 아, 최근에 뭐 속도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약간 다른 뉘앙스도 풍기는군요. 탐켄치 아닐까요? 지금 이구도에서 사실 뭐 파이크 같은 게 등장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네. 상대가 약간 들어 누웠기 때문에 뭐가 남아 노틸러스 이니시 그렇다 보니까 T1이 조합상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기에 좋은 조합을 잘 뽑은 것도 맞고 딱히 단점이 안 보이는 느낌인데 그리고 최근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도 좋으니까요. 젠지가 어떻게 잘 누울지 궁금합니다. 네. 적절한 방어 수단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라인에서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체공원 내려왔었을 때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타이밍 중에 하나였는데 그 어쨌든 네. 흘려냈었던 모습이 있었고 바텀 지역에 피너시 도착합니다. 살짝 구마유시를 물어봤는데 좀 세게 들어갔는데요. 글쎄요. 천백가지 하면서 위쪽으로 탈출합니다. 두 개 다 빠집니다. 이거 풀스피 뽑았으면 그 다음 직수궁 들어올 때 징크스가 대응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번 웨이브 먹으면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슬금슬금 내려왔는데 이때 포킹으로 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6레벨 찍었습니다. 예. 여기서 젠지 판단이 중요하죠. T1은 당연히 칠 거고 네. 젠지의 판단, 대응 아 일단 궁극기가 리엔지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직스 궁이랑 연계해서 한번 예. 야 아슬아슬하게 레오나 천공위험 들어갔으면 앞으로 밀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예 아슬아슬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치다 보면은 젠지 챔피언들 은근 포킹이 돼서 전력 캐리가 달려듭니다. 네, 레오나가 맞고 시작했어요. 리엔즈가 뒤쪽으로 탈출해 터뜨렸어요 한 방에. 그리고 전력까지 잡습니다. 티원 계속되는 뭐 교환들이 있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제우스는 틈만 누리고 있습니다. 미드쪽 오너 왔습니다. 피너도 샷 커버 왔어요. 좀 더 찔러 봤습니다. 뭐 이쪽으로 살짝 뛰어봅니다. 역시 신짜오의 전투력이 좀 무섭죠. 와 이거 피너도 리스펙했어요. 그렇죠. 초강력 초토화 로켓 몸으로 네, 그런데 미드 쪽 풀면서 좀 세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강신으로 그대로 한번 쳐보는데 이거 판단할까요? 네. 네. 자료 통하는 게 실쿨이었나요? 이거 미치가 약간 애매하시는데요. 네. 완전히 빠졌고 미드 쪽 1차를 밀기 일부 직전 아 역시 직스 쪽 템포가 좀 음파 탑모빙 ENG도 올라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가 만들어졌으면 좀 위험할 뻔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확실히 전령이 좀 크긴 컸고요. 이걸 노리나요? 도망내고 왁왁 제우스 여기서 카운터 스킬이 나갔어요. 기가 막힌 선임력이었네요. 야. 나갔어요. 자신의 쪽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게 정리하고 시야를 뚫어놓습니다. 그리고 오너 쪽을 한번 보는데요. 스노볼 꽤 굴렸는데요. 티원이 맞습니다. 벤지 입장에서는 이걸 한번 더 달려드나요? 네, 반격까지 한번 나와야 된다. 그런데 오너의 새로 잡혔고요. 잡아냈고요. 근데 네. 제이스가 지금 올라오거든요. 제이스 피너 튀어 세요 제이스. 그리고 제이스는 리엔드를 끌어올게요. 그리고 추가로 더 가죠. 전멸을 뽑아내 뒤쪽 이동. 사출로 더 추격하기는 상당 위험한 위치인데 네, 한번 더 쏠까 쏠까 하다가 뭐 아니면 말고요. 실컷 기분 좋게 밀어내고 있는 가운데 제우스 한번 노리고 싶어합니다. 제우스 쪽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란 그리고 리헨드입니다. 빨리 못 잡으면 아래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기 전에 일단 제우스를 끌 수 있나요? 빠르게 잡을 수 있나요? 제우스가 뒷도착을 빠르게 못 잡으면 올라오고 이거는 세이브 페이커 그리고 멋진 흘림 제우스까지 그리고 리엔즈도 리엔즈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 페이커도 캐리하러 도착했습니다. 사실 연계가 돼버려서 결국 리엔즈까지 끝팀득 보이며 이것도 그러네요. 르블랑한테 자연스럽게 킬 줄 수 있죠? 여유 있게 잡아내는 군이에요. 티원입니다. 티원. 아, 요거를 내. 아 이게 이 2인조가 사실 뭔가 확실하게 잡아내기 애매한 와 상황이라서 네. 시야 비춰주러 오네요. 뭐 캐리아 아래쪽 좀 내려 네. 그 부분. 아 그리고 두꺼비까지 제우스에게 넘어가는군요. 부지런합니다. 뭔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 멜로가다 흔들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시원해요. 디오파이어 폭탄이 지금 별 의미 없게 활용이 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전령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예. 전령이 또 만피로 이렇게 박치기도 할 수 있는 상황. 바텀 2차까지 압박해서 결국 날립니다. 티원이 문제는 이게 속도.
T1이 뭔가를 내주고 한다기보다는 미드도 집어넣고 있는 중이라 네. 예.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예. 저는 와드 장악을 통해 드러난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위치가 강신과 함께 세우서 노리는 데 뒤쪽에 캐리어가 대기하고 있어요. 예, 폭내. 폭내로 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니 도망가는데 코르키가 더 위에 있는데요? 코르키 이거 이거 네, 위치가 이거, 코르키가 이게 더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서 예, 위험한 정도 예. 아, 위험합니다. 코르키가. 그럼 나머지 다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젠지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변수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더 돌을 뱉겨서 아닌가요? 들어 담습니다! 어떻게 좀 잘 받아치기가 아 화력이 아직까지는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네. 그래도 이거 제일 끌었어요. 나오면? 이거 미치나? 그래도? 와, 이 체력으로 이거를 돌려봤네요? 네. 나름대로 교환했어요. 문제는 이런 곳에 공백이 생긴다는 건데 맞습니다. 르블랑이 지금 미드를 밀고 있어요. 괴물입니다. 간단하게. 아, 이게 다른 것보다 라인 관리가 안 돼서 네. 자꾸 직스가 저렇게 안쪽 포탑을 수비하러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요? 이쪽에 턴이가 찔러봐요! 와! 페이커! 아니 이거 끝내버리네요! 정글러를 잡았는데요? 야. 지금 적당히 압박하면 상대 밀어내기만 해도 되는데 리신을 그냥 폭사시키고 바라버스트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어요!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캐리어가 안쪽에 해집어놓고 있어요! 캐리어? 일단 초강력을 털어놓고 있기 위해 구마유치가 신납니다! 턴을 잡네요. 페이커 추격! 아니 이거 빨려들어와서 했는데 그 전혀 아니었습니다. 리헨즈도 여기서 탈출해가 쉬어보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떴고 구마유치에게 넘어갑니다! 지워! 그리고 페이커가 들어갔어! 와! 이단 골프! 팡팡! 또 하나의 킬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2499킬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3킬인가요? 네! 맞네요. 하나 남았어요. 2500킬까지! 이야... 예. 한번 미안한 거... 예. 일단 이거 피해 들어왔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정글러 잡으면 또 변수가 사라지는 건데? 코르키! 코르키입니다! 코르키입니다! 코르키가! 둘까지? 여기서 일단은 막았거든요? 알파리 앞이나 앞파리인데 패커 왔다. 르블랑이 왔어요. 2500킬이 여기서 타니공으로 직스도 왔어요. 2500킬이 2500킬이 여기서! 와, 더블 KO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 2500킬 달성! 자, 페이커 선수 2500킬과 함께 13대 6이 됩니다. 근데 이거 오래 때리면 이거는 뜨는데 네. 직스랑 코르키가 때리치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미드 1차 한번 두드려 볼 만한데요. 호킹의 변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젠지도 네. 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미드를 네, 미드를 오히려 역으로 밀고 성장 시간을 다시 한번 벌게 되면 그림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젠지 입장에서도 젠지 밀었습니다. 미드 1차 네. 그리고 젠지가 지금 드래곤을 많이 먹어 나서 놔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략을 일단 띄웠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거가 제우스 제우스 막 질러지네. 딱 꽂혔네요. 하지만 미드 1차를 먹고 빠집니다. 젠지가 골드가 차를 조금 좁히는데 성공했어요. 네. 그리고 드래곤 이러면은 직스와 제이스 입장에서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합니다. 싼 만들어 보자. 뒤돌아 한번 탈출해봤습니다. 돌아낸 채로 들어갔어요. 와, 페이커 추가 킬까지 다시 한 번 다 줄! 리엔즈도 잡아먹습니다! 페이커가 아니 이제 아까부터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는데요. 페이커랑 캐리아가 만든 게 몇 킬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 둘의 합작품으로 두 명의 선수가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시 한번 칩니다. T1입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면 딜러지는 남아있긴 합니다. 젠지 야, 캐리아의 체력이 좀 줄어있는 상황인데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뛰어났습니다. 바로 쳤습니다. 여기서 페이커 집! 리시는? 결국 이렇게! 피넛까지 제거! 정글러 아웃. 와, 이러면은 또 여유 있죠? 바로는 T1에게 넘어갑니다. 캐리어가 호응이 된다. 여기 걸게 이거. 막 건다 건다 건다. 진짜. 자, 이거 바텀죠. 바텀죠. 아, 이게 밀어 보나요? 바론만 아니면 어떻게 좀 지워볼 것 같은데 바론 프라서 이게 고강력 초토 로켓을 한번 때리고 지크스가 또 포킹에 은근히 도움을 주거든요. 그렇죠. 네. 또 바로 다 끝났는데 이거 날아가게 밀렸어요. 이것도 그리고 이역제기까지 그대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포킹! 아니 아까부터 질러지네. 1타 쌍피! 아니! 제우스! 이거 그리고 뭐 어디까지 미는 거예요? 자, 지금 미니언이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이건 젠지 입장에서 추격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집중력 좋은데요 제우스 지금? 역으로 미니언을 다 제거하고 나서 한번 버팁니다. T1은 묶어요. 네, 이거는 일단 붙들고 늘어지는 플레이를 해본 건데 글쎄요, 이엔젠 잡병병! 그렇죠, 하지만 심정거든요. 네, 앞라인 단단합니다. 보란도 잡병병! 볼을 던지는 듯한 플레이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아파요. 제우스! 초비의 허리를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펠리아도 제거! T1! 결국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안쪽 초비와 피넛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계속 두드려주고 있는 T1입니다. 다시 한번 탈출! 피넛 제거를 합니다! 와,
추가 키를 더 내고 싶은 거죠.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시즈. 다 보면 안 하는 게 낫긴 해요. 연가죠, 연가죠. 안 하는 게 나. 박으면 볼 거야. 박으면 박았다. 레오나 봐, 레오나 봐, 레오나. 박았어. 레오나 봐. 레네톤, 레네톤. 레네톤, 레네톤, 레네톤. 왼쪽에 콜 이거 노텔이야 이거. 찍템. 야 포킹 맞아. 총알 없다. 총알 없다, 네. 아 조심해 돼 있어. 끝내, 끝내. 총알 없어. 노플. 그렇게 노플. 끝내면 될 듯. 아 끝내자. 그렇게 노플이래. 나 Q 3초. 이신도 노플이 아직. 어. 끌었어. 어시 좀. 아 뭐야? 쳤다. 아 평타 안 쳐줬구나. 어 이게 내 어시. 자 초방 조심. 네. 느낌도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의 격차가 이렇게 마무리로 연결됐습니다. 와 제우스 아까부터 포킹도 네. 코르키랑 질스 집요하게 맞추는 거 보니까 뭐가 중요하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제이스의 포킹도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플레이 맞습니다. 시간과 교전 횟수에 비해서 일단 이 정도면. 딜이 꽤 잘 나온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젠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직스 코르키를 활용하면서 계속 좀 후반에 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